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스러운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1년에 한 번 11월 셋째 주이면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날이 된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라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은 딱 한 가지. 뭐냐면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 피조물이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욕심이 많아서 이만큼 됐겠지 했지만 그게 생기면 또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면 행복의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슈바이처가 이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성경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행복의 열쇠가 뭐냐? 감사다. 성경과 비슷해요. 자,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선천적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순수하잖아요. 저는요, 애들을 볼 때마다 어른에 비해서 순수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근데 아이들은 죄인이 아니냐? 아이들 죄인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이해해. 지들만 알아. 엄마, 아빠를 왜 뭐 주는 게 없어. 올해도요, 빼빼로도 있는데 저는 잘 사줬거든요. 내가 4등에서 하나 얻어먹었어. 4등에서. 하나 책상 나왔더라고, 보니까. 애들은요, 이기적이야. 근데 어른에 비해서 어른의 눈을 보니까 나보다 착하니까 순수해 보이는 거지. 애들도 죄인이에요. 항상 보면. 다, 나이를 먹을수록 악해지는 게 인간이라.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허망해지며 자, 말싸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영어롭지도 않아. 그 사는 게 뭐냐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감사했더니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바울이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와 멀어지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죄와 가까워진다. 이렇게 바울이 바라보고 있고요. 또 바울이 말세를 표현하는데 말세가 되면 이런 특징이 있대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고 오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현대인과 똑같아. 자기만 사랑하며 요즘은 개인주의가 막 자기 PR이 아주 정상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 자랑해. 그리고 돈을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해져. 남들 무시해. 비방해. 그리고 부모도 거역해. 옛날 어른들 보세요. 부모님 말씀이 꼼짝 못해. 요즘 애들은 그런지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들 말이 정답이야. 또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도 않고 죄 짓는다는 거. 말세가 되어지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선실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네 못 사네 잘 사네 못 사네 있네 없네 하더라도요 우리 권사님들 어린 시절과 비교해보면 요즘 친구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어린애들 보면 전화기 그림 그려보라 그러면 뭐 그린지 아세요? 스마트폰 그려요. 네모랗게 스마트폰에 통화 버튼 누르는데 보면 표시 있죠? 전화기 표시. 우린 알잖아 이게 통화 표시인가 보다.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그런 전화를 본 적이 없거든.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몰라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야. 요즘 일반 전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일반 전화 있으면 집이 부자였잖아요. 요즘 그런 거 없어 애들. 얼마나 풍성해요. 못 살아도 다 갖고 있어 핸드폰 같은 거.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요즘.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는 소유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경제가 불황이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영적인 불황이에요.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고 늘 하나님께 늘 나가기보다는 늘 불평불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혹시라도 이 감사의 마음이 예전보다 덜한다면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아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사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평생 감사, 항상 감사, 매일 감사, 쉽게 말하면 전천후 감사. 전천후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천후가 무슨 뜻이에요? 전천후가요. 그 일기와 관계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욱거나 춥거나 바람이 불어나 상관없이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전천후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거야. 그게 전천후. 전천후 감사는 뭐겠어요? 어려우나 힘드나 상관없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감사를 원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쉽게 말하면 전천후 감사.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너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좋을 때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원하시는 건 뭐냐? 어떤 때에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감사가 우리의 행복의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환경의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가지면 숫자가 더 늘어나길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조건이 구비될 수가 없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많던 적던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알겠어요.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범사에 감사하구나.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정신의학자였던 칼 매닝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다. 이거 쉽게 말해요. 꿈꾼 그 꿈 내용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태도와 사실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신앙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야. 쉽게 말하면
자, 그 크리소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황금의 입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위대한 설교가예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위대한 설교가인데 이분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로마 군대가 일본을 잡아갖고 너 복음 증거하지 말았는데 왜 그래?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 가둔 이유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에게 사형이 언도됐어요. 사형이 딱 언도되는 날 이분이 또 웃으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순교의 바늘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래. 이 사형이 취소됐어. 이분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불초한 자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남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비난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뭐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줏대 없이 뭐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여러분 이분은요 줏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 아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라나 보다. 내가 사형이 언제였어. 아 순교하라나 보다. 내가 살았어. 아 사명이 있나 보다. 모든 걸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이걸 환경으로 보면 다 원망스럽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사형감도 당하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이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꼭 내가 하나님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해. 하나님 나 잘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못 살기도 원하지 않아요. 못 살면 도둑질 할까 두렵고 잘 살면 교만할까 두려우니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잘 살잖아요. 100% 교만해져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람 무시하고 내가 나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못 살잖아요. 늘 먹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죄인이 깨대요. 사람들이 그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아굴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적당하게 해주세요. 나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없다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 제가 그 가운데 그 환경을 보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환경 가운데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해석 능력이야 쉽게 말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요. 제가 대표적으로 보자 보니까 잘 될 때, 안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다 이 안에 다 포함돼요. 잘 될 때가 뭐라고 말할까요? 형통의 때. 형통의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다. 근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형통하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그래요. 다 내가 얻은 걸로 착각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어서 해보고 응급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며 여호와를 너를 애굽다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 주시고 잘 될 때 너가 여호와를 잊을까 내가 두렵구나 염려되는구나 하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원래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됩니까 형통합니까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뺏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잘될 때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할렐루야. 또 성경을 볼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다. 무슨 말이냐면 형통할 때 교만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교만해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내가 도와줘서 왔는데 너의 건강을 줬기 때문에 너의 사회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너가 잘 된 건데 왜 네가 잘 됐다고 혼자 착각을 하냐. 너는 내가 볼 때 짐승이야 라고 보는 거야. 멸망하는 짐승이다. 또 형통할 때 교만하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복 줄 때만 약속하지 않아요? 이것도 약속해요. 분명히 넌 망할 거야 약속해요. 성경을 볼게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패망한다. 거만하면 내가 넘어뜨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될 때 교만한 자야. 신앙인은 뭐예요? 잘될 때일수록 무릎을 감사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울 때가 뭐예요?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사람이 어려울 때 낙망하잖아요. 나오는 게 뭐냐?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 원망을 하는 사람. 왜 그러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싫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되 세상이 악하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들으시옵소서 진노하사 하시네. 여기서 들으셨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진노했어. 원망하니까 진노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하냐 이거. 또 성경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29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여기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베스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하나님께서 원망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하고 참고 인내해봐라. 때가 되면 내가 그 길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시작. 즐거워하나니 인내를 연단을 나는 소망하니 환란 중에도 난 즐거워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이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신앙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난 믿는다. 그랬더니 그 환란이 나중에 인내를 주고 인내가 연단을 주고 나중에 소망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이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건 좋은 일, 나쁜 일, 싫은 일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선으로 바뀐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요. 나중에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요. 아, 이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다려라. 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환난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다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잘될 때, 안 될 때 뭐가 있어요 이제?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 일상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될 때도 감사하기 어렵고요. 안될 때도 감사하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 더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기 더 어려워요. 별로 임팩트 있는 일이 없을 때. 오히려 환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라도 하지. 잘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감사 터나오게 해. 아무 일 없을 때는 게을러져요. 사람들이 감사가 안 터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때도 감사하라. 이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전천후 감사예요. 제가 그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저는 모태 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위 청년들 오는 거 보니까 저랑 게임이 안 돼요. 뭐가 안 되니?
저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요. 저는 임팩트 있는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물어보니까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나은 척,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직장에 문이 안 열렸는데 기도하다 보니 뻥 뚫려갖고 잘된 친구가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지. 그 모태신앙의 특징이야. 아무 일 없는데 교회를 떠나기 싫고 떠나면 죽을 것 같고, 이게 모태신앙이야. 이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너하고 나하고 길을 가는데 너가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막 차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너가 살았어. 아무 다치지 않고 살았어. 감사하니 안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더 감사하다. 왜? 난 사고가 없으니까 감사하다. 그랬어. 여러분, 사고가 없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사고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사고가 없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일상의 감사예요. 그게. 아무 일 없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권사님 갔는데 산소호흡기 느꼈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니까 며칠 또 갔어요. 이번엔 이걸 뗐어. 떼고 웃으면 대화를 했어요. 권사님 뭐라 하지 아세요? 처음에 목사님, 제가요 스스로 호흡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산소호흡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자, 피가 내 몸에 돌아야 살아요. 피가 막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해야 살아요. 호흡을 안 하면 죽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스스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피가 돌아야 돼. 이제 이 타이밍에 내가 산소를 한번 먹어줘요.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됩니까?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감사해야 돼.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아무 일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이게 저도 감사해.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약속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사업장 하나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3명을 아르바이트생을 썼대요. 공장에서. 썼는데 그 채용 조건이 그 너희들은 아르바이트생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월급 이만큼 줄 거야? 라고 채용을 했는데 이 세 사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직원 하나 뽑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애들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너희들은 아직 속에 정직원을 뽑을 거야. 이제 이번만 하고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월급을 줬대요. 그랬더니 두 명의 아이들은 짜증을 내더래. 여기서 일하다 보면 자기가 정직원 될 줄 알았는데 일 잘라버리니까 화가 나더래. 애들이 인사도 대도를 안 하고 월급도 탁 채가더래. 주는 입장에서 열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조건이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월급 이만큼 준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 나한테 왜 화를 내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이 집사님한테 고개를 팍 숙이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었는데 사장님 때문에 제가 일하면서 어머니께 돈도 갖다 드리고 감사했어요. 이 사업체에 잘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카드래. 집사님 입장에서 이 아이가 늘 마음에 먹는 거야. 그래서 야, 정직원 뽑으려고 했던 거 걔 뽑자. 걔를 뽑았어. 인사했더니 그 친구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하니까 나중에 사업체 운영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니한테 맡겨서 니가 창고 관리해라. 돈 관리해라. 그럼 그 신뢰하는 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감사하면 그 애가 생각나고 기쁜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원망하는 자가 있고 감사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로 원망을 딱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를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사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후 감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쉽게 말하면 신앙의 꽃이에요. 어제 우리 송도님 때문에 꽃을 꽃집에 사모님하고 둘이 갔거든요. 그래서 꽃집에 가니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향기를 딱 맡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을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 꽃과 같은 거. 내가 감사하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 이게 내 뜻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보면 어린아이 도시락 갖다 놓고 뭐 했어요? 축사하시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축사가 뭐냐?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했더니 뭔 일이 벌어지냐? 그 떡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의 현장이 된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